네, 일요일에도 만나는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섭입니다. 여러분과 주말을 함께하고 있는 두 분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백두만 씨입니다. 네. 어, 이제 자체적으로 소개도 해주시네요. 예,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웃겨져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저희가 오늘 할 말이 많거든요. 예. 어제는 수리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수리남의 뒤를 잇고 있는 작은 아씨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차트에서 2위예요. 시청률이 그렇죠. 첫 회만 6%. 이것도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는데 어떤 작품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 이 각본을 썼던 이제 정석영 작가가 네. 드라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막장과 고퀄의 드라마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김희원 PD의 또 합작으로 예, 작은 아씨들이 이제 돌아왔는데요. 아유, 빈센조 얘기는 해줘야지. 그리고. 네. 우리를 정말 시원하게 해줬던 드라마, 빈센조. 네. 그 빈센조를 또 연출을 했던 네. PD가 또 김희원 PD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어린 축에 속하신 거예요. 영한 축에 속하는데, 맞아요. 그런 심도 있는 재벌가 혹은 권력, 다툼들을 아주 그쵸. 잘 다루고 있고, 또 여성은 그런 작품을 못 다룬다라는 편견을 굉장히 타파를 시킨 네. 또 PD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복합 장르인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작은 아씨들 하면은 뭔가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굉장히 서사가 굵직굵직 네. 합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기법들이라든지 내러티브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벌써 8% 돌파했고요. 예. 그리고 6회차에서 순간 시청률, 최고 시청률 10.5%를 찍었어요. 저는 앞으로 더 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미해결 과제가 조금 더 구체화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 자매가 서로의 입장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각자의 선택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뭘 상징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아줄 것 같아서 진짜 독특한 드라마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요. 넷플릭스 전 세계 차트에서 5위가 수리남, 네. 6위가 신사와 아가씨, 그리고 10위가 작은 아씨들. 10위 안에 세 작품이 들어가 있어. 근데 세 작품의 결이 또 조금씩 다른 게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신사와 아가씨들은 주말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그거 완전 로맨스 드라마 신데렐라 얘기잖아. 어르신들만 본다는 신사와 아가씨들이 지금 넷플릭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저도 봤어요. 근데 선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의 드라마들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구나. 근데 거기서 지금 이 작은 아씨들은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전 세계를 리딩하는 전 세계의 어떤 없었던 그런 드라마의 한 형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드라마로 꼽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기본 축은 사회 고발이에요. 네. 사회 드라마. 그러니까 기생충의 축을 딱 안고 있는데 기생충의 가족들이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엄마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랬지만 동생도 진짜 멋있는 역이었지만 일단은 아빠와 아들이 이끌어가는 게 기생충이었잖아. 그건 왜 마초적이라고 안 하냐? 깨알같아. 박찬욱은 못 건, 뭐, 봉준은 못 건드리겠지? 웃겨 죽겠어, 아주. 그런데 요 드라마는 아예 여자들만 있어. 심지어 딱 첫 장면에서 자매들 셋이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는 심지어 딸내미들의 돈을 뜯어내고 도망갔어. 외매로. 그리고 이들이 좀 이렇게 뭐 빵꾸난 돈을 어디서 좀 그 마련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큰 언니는 자기 직장 동료 선배를 찾아가. 네. 여자야, 그것도. 그리고 또 둘째는 그 뭐야, 작은 할머니예요? 그렇죠. 뭐 그 할머니, 고모 할머니를 찾아. 어렸을 때 외면했던. 예. 다 여자야, 다 여자. 여자 천국이야. 그 저 위모 평론가는 너무너무 사랑할 것 같아, 이 드라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자 얘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모순을 탁 심어놓고 설계해 놓은 거는 결국 가부장제고. 그런데 그 가부장제를 뚫고 나가는 게 자매로 뚫고 나갈 것 같은데 자매들은 맨날 싸워. 그렇죠. 자매들은 그렇죠. 정말 진짜 그게 레알이지 않습니까? 맨날 싸워. 그러니까 여기서 자매 애를 얘기할 것들이 자매 애를 얘기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드라마는 완전히 미스터리 스릴러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공포스럽기까지. 스릴러 장르 같았고. 마지막 6화 마지막 장면은요 완전 공포였어요. 그 고모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있는데 근데
흉기가 옆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피에 젖어서 네. 맨 큰 언니인 김고은이 이렇게 넋이 나가 있어. 네. 환각에 취해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을 연출해내는 드라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섬세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극찬을 하셨는데 그런데 수리남과 비슷한 화제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 제목이에요. 네. 제목이 작은 아씨들. 아, 원작과 많이 다르잖아요. 아니, 굉장히 좋아하셨던 작품 아니셨어요? 네, 그렇긴 한데 예. 조금 또 같은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원작이 있는 작품, 잘 알려진 그렇죠. 작품을 모티브로 삼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저는 이제 작은 아씨들을 약간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동화 중에서도 네. 잔혹 동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작은 아씨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블링블링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유머도 있고 좀 약간 여성주의적인 소녀적 감성들이 네.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은 소녀적 감성에 취해 있는 작품은 아니고 그 이면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작은 아씨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이 과연 좀 언급하셨던 어떤 과부장적인 것도 있지만은 정치, 사회 권력 이런 것과 과연 분리됐을까?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잔혹동화 버전으로 조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드라마 버전으로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약간 저는 옛날 장화홍련 이런 것도 잠깐 생각나고요. 맞아요. 장화홍련의 또 그 영화가 좀 잔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석탈의 얘기를 네. 이렇게 잔혹동화 형태로 다시 쓰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석탈의 설화는 다들 아시죠? 네. 원래 그 남해라는 차차홍이 있었는데 그 차차홍에게 아들이 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유리가 덕이 없다고 사위인 석탈이한테 물려주려는데 석탈에도 왕을 안 받으려고 해서 떡을 깨물어 봤더니 유리가 이 금이 더 많아서 왕이 됐더라.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어딨어요.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그럴 리가 없다. 과연. 과연 진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새로 쓰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이야. 그래서 이런 그 다시 쓰기, 새로 쓰기 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제목과 원작이 갖고 있는 그 기대감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 기대감이 뒤틀어지고 달라질 때의 묘한 쾌감과 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씨들의 원작을 보면서 거기서 소소하고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너무 발랄하게 기뻐하고 그리고 또 누가 뭐 병에 걸리면 막 같이 슬퍼하고 뭐 이런 얘기들 일상의 얘기들이었는데 지금 이 일상이라는 게 일상이 아니야 다들. 얘네들은 진짜 일상 속에서 연애도 하고 싶고 일상 속에서 이쁘게 동생을 갖다가 좀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수학여행 가게끔 해주면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 반응이 완전 달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야. 왜 작은 아씨들은 이렇게 뒤틀어져 있는 거죠? 이유는 한국 사회가 뒤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회가 뒤틀어져 있어서 그런 식의 소설과 동화 같은 그런 세상은 없는 거야. 그럼 뒤틀어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중심에 장군님이 계시네. 실제로 장군님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거는 한국 사회에 아주 그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한국이란 나라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 힘이었던 그 군사 독재 뭐 혹은 군사 독재의 잔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은 비자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치환되어서 재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그것이 알게 모르게 정치라고 하는 그런 탄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다. 네. 마치 아주 깊게 뿌리가 내려져서 그래서 거기서 온갖 독을 뿜어내고 있는 그런 거기에 꽂혀있는 난초들과 그리고 그런 나무처럼 이 얘기를 앞으로 진면목을 갖다 하나씩 보게 될 것 같아서 흥미가 진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첨언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부장제를 얘기를 할 때 이제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부장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워낙 정치의 힘이 세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어떤 게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4.19 이후에 어떤 민주적인 정부가 계속 갔다 그러면 그 이후에 5.12 이후에 군사정권이 등장하고 또 군대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가부장제가 강하는 형태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나 정치 권력에 따라 가지고 이 그 가부장제가 굉장히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언급이 안 돼.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아 그런 부분들 건드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딱 숨겨서 이미지나 비주얼 상징으로 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는 단순히 이제 그냥 드라마라 볼 수 없는 약간 예술적인 부분이 사회적인 어떤 의식과 함께 묘하게 결합돼 있는 좀 보기 드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작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봤는데 두 번째로 캐릭터도 조금 살펴볼게요. 물론 주목도가 높은 건 김고은, 남지현 배우가 주목도가 높긴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캐릭터도 굉장히 잘 살았다 평가가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눈에 띄었나요? 저는 솔직히 뭐 여기 나오는 캐릭터를 전부가 다 칭찬해 줄 만큼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그리고 선명한 자기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목적을 아주 뭐 직선을 따라가지고 이제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엄지원 씨가 하는 그 캐릭터가 너무너무 입체적이고 매력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김미숙 씨를 보면서 야, 이 사람 가지고 분명히 프리퀄 나온다. 왜냐면 이 사람이 정난해라고 하는 그런 비밀 조직에 예전서부터 속해 있었고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나올 텐데 그런데 여자로서 또 이혼을 한 사람으로서 네.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땠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또 말로는 되게 뭐라고 하고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진짜 또 애정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가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하는데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또 연기해 내는 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주 좀 그 어떤 연기로서 만족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막 쏟아지는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 자매 중에서 막내가 제일 신비로워요. 그렇죠. 너무나 그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서 네. 이 캐릭터도 정말 주목해 보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뭐 양 엄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엄기준, 엄지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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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엄기준은 뮤지컬 스타인데 드라마만 오면 항상 악역을 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예. 엄기준 씨가 없으면 이 작품이 쓰러질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 맞아요. 뭐 일종의 빌런인데 좀 약간 묘한 빌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런 그 악역의 주축이 아니고 새로 진입해 들어간 빌런이거든요. 그 뭐 정난해와 어떤 관계인지는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들어간 인물.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더한 이제 악역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 사실 김미숙 씨 말씀은 하셨지만 김미숙 씨는 또 다른 입장이에요. 젠더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성으로서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리퀄이나 아니면 스피노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7, 80년대 강남 개발하면서 그 엄청난 부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말하면 복부인이라고 봐야 되는 복부인이에요. 그래서 오인경 기자가 그거를 지적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정보를 알고서 당연히 그때는 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이 강남 개발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 양엄 씨도 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미숙 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중심축이 아무래도 김고은 씨이기 때문에 김고은 씨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이게 굉장히 더 궁금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분들 안에 다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네. 자매들이 왜 이렇게 매울 싸우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자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을 좀 하셨지만은 이 수학여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매들은 굉장히 남자들보다는 참 알뜰살뜰 잘 살 수 있는 그렇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동생이 수학여행을 갈 돈이 없으니까 언니들이 어떻게든 고군분투해가지고 마련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련한 방식이 달랐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네. 그만큼 돈을 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게 나왔고 근데 정작 돈을 받는 동생의 태도가 굉장히 그 상처와 주름이 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왜 자매 애를 우리가 흔히 아름답게 구사하지 못하는가 라는 걸 보니까 결국 계층과 계급과 자본의 문제들이 엉켜있더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는 어린 소녀들이 상처를 많이 갖게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막내는 오히려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구축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렇죠. 건데 이게 사실 아들러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둘째, 셋째의 심리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거를 굉장히 절묘하게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접목을 해가지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막내예요. 그래서 자기 재능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재능을 돈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그래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건데. 똑똑해. 여기 안에 자매라는 건 없어. 아주 야무져요. 막내가. 그러니까 야무지고 그런 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미가 없는 거죠. 아. 왜 막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진짜 이 드라마가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복선이에요. 네. 왜 막내가 이렇게 됐는가? 저는 그 막내의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막내예요? 네. 와! 자, 왜? 왜? 이게 언니들이 나 첫째예요. 그렇게, 어, 네. 그 첫째들은 몰라. 아, 왜냐면요. 이 첫째, 둘째들이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내는 점점 시니컬해집니다. 그렇지. 정말 아무것도 제살 믿을 때가 사는 거죠. 네, 맞아요. 독립하고. 저렇게 노력해도 별 게 없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뭘 상징하냐면 지금 현재 20대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형제처럼 구분해 놓는다면 연영 세대를 그러면 일단 어떤 세대가 있냐면은 운동권 세대가 있어요. 네. 586이라는 운동권 세대는 큰 형님.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온갖 문제들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부서져라도 싸웠어. 그리고 둘째 형 같은 거는 큰형의 어떤 문제의식을 이어가지만 그렇지만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조금 더 실리를 예, 찾죠. 실리를 찾는 그런 형태. 지금 현재로 보면은 30, 40대들. 우리가 그쪽 남지연.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대는 아니야. 니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어. 근데 그 새로운 길을 위에 둘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계층 간에, 그저 세대 간에 어떤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네. 그런데 그들 내부에서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막말로, 아니,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남녀의 그런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왜 맨날, 남자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여자한테 뭐 이래야 돼? 이런 식의 질문들을 옛날에는 상상도 못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런 걸 던지는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막내의 이미지에 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또 이 막내가 난초에 의해서 취합니다. 네. 난초에서 제일 먼저 취해서 환각을 제일 먼저 봐요. 그게 무슨 상징인가? 지금 20대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이 난초는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져 있는 난실에 있는 거예요. 그 난실은 결국은 이전에 그 잘못되어 있는 미해결 과제, 그 대한민국의 잘못되어 있는 미해결 과제, 원장군이라고 하는 군사 독재의 어떤 뿌리, 그 뿌리 속에서 기생하고 있는 난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들을 이제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죽일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 있는 존재로서의 난이죠.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취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막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가 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흥미롭게 앞으로는 자매가 아니라 자매들끼리 더 박터지게 싸움으로써 오히려 명확해지는 스토리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이 세 자매의 모습 현재 우리 사회 세대 갈등으로 연결해 네. 주셨어요. 정말 와닿네 이거는. 예. 근데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군사 독재는 또 원장군이라는 캐릭터로 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것 좀 보면 박정희 전두환 때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김희원 PD가 주로 연출했던 뭐 돈꽃이라든지 예. 이런 작품들은 재벌가와 정치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상파에서는 잘 그 재벌가는 따로 독립하는 것처럼 되게 그려요. 네. 재벌가.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는 재벌가하고 정치 권력하고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뭐 5.16 이후에 군사정권, 특히 뭐 80년대의 전두환 정권도 마찬가지로 사실 한국의 경제개발 자체가 몇몇 재벌가와 야합을 하고 아니면 특혜를 줘가지고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을 해서 경제를
사실 그 GNP를 확 늘린 거고 그렇죠. 삶의 질은 이제 바닥이고 계층과 계급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야합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협력을 하고 아니면은 거래를 한 그런 소수만 살아남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됐고 그 외의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는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거를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대놓고 막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죠. 다 숨겨놔요. 하나하나씩 그거를 접근하는 방식. 굉장히 세련되게 그냥 아는 사람들만 알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작전을 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편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드라마가 앞으로 그 세계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화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스토리텔링의 방식과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 중의적인 다양한 장치들이 계속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거든요. 그 해석들을 하는 재미로 계속 이 드라마를 보고 거의 전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작은 아씨들은 한국 드라마 산업이 만들어낸 색다른 어떤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군사독재 정권과 연결시켜서 한마디 더 얹고 싶은 게 이거 자체가 그 나무를 딱 보면 진짜 아름드리 뿌리가 있거든요. 쉽게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쉽게 뽑아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런데 90년대 보면은 굉장히 90년대의 컨텐츠들은 자매들이 똘똘 뭉쳐서 힘만 합하면은 어쨌든 뭘 마음대로 해결을 해.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랬어. 근데 지금은 자매들이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하나가 난에 취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언니도 난에 취해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어. 근데 난에 취하진 않았는데 둘째는 술에 취해 있어. 이런 망가진 상태에서 네. 어떻게 대결을 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앞으로 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뭐 난까지도 이야기를 잠시 해봤는데 저는 베트남전도 좀 궁금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좀 중요한 과거의 사건으로 등장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건에 개입을 하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베트남전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작가와 연출가의 몫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베트남전 가서 뭐 맹호부대를 포함한 총룡부대도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결국 그 희생당한 목숨값으로 이제 돈을 이제 들여왔다고 이제 대부분 얘기하고 그게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이제 좀 아름답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아름다움의 이면엔 잔혹함이 있죠. 그 돈을 누가 가져갔을까? 실제로 보면은 베트남전에 가서 부당하게 개인 착복을 한 군 간부나 뭐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자를 빼돌렸다든지 심지어는 장병들한테 가야 될 그런 뭐 정당한 그런 수탁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장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이 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비자금이나 돈이 그런 쪽으로 형성이 됐을 거라는 그 어떤 뭐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난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베트남, 왜 베트남을 상정을 했을까.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미 베트남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난초가.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져왔다는 은유적이거나 이제 메타포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차하면은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그런 좀 그 군부나 그때 축제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세계 어느 곳에 분쟁이 생기면 거기에 파병을 해서 또 한 번 그때의 그런 축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어떤 잠재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다시 한번 또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그들은 또 그런 파병을 요구하지 않을까. 뭐 이런 형식으로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베트남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이 전부 피해자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희생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 돈을 뜯겼어요. 네. 그리고 고엽제 피해로 네.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고 몸도 망가지고 네. 그리고 전쟁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예요. 거기서 민간인들을 학살을 한 게 사실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누군가를 죽이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죄책감을 벗어나려면 이분들은 사실은 어떤 선택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은 자기의 과오는 과오가 아니다는 걸 덮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그 이후에 어떻게 나오냐면 뭐 서북청년단이라든지 그 전이지만 서북청년단이라든지 그 이후에 광주민주회에 갔던 공수부대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회의 폭력의 뿌리들과 예, 있다 있는 거죠. 그걸 난초라고 하는 걸로 상징을 하면서 이 사회를 뭔가 가리고 있는 완전히 중독시키고 있는 어떤 걸로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건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예전에 그 아이포인트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베트남전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부채의식을 표현한 드라마로 일컬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듭니다. 네, 이 베트남전 외에도 상징적인 소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상징이 돼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초,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그리고 700억 비자금 어떤 상징성을 띌까요? 난초는 뭐 많이 얘기했지만 네. 일단 환각을 일으키고 뭔가 우리 사회를 썩게 만드는 예, 뭔가 이제 취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그런데 그게 결국은 거대한 그 부조리의 뿌리에 기생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돈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소재로서 작은 아시들에서는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난초를 꽃을 받은 사람은 다 죽어요. 맞아요. 결국에는 네. 굉장히 뭐 취하게 만들고 현혹시키지만 결국 죽음과 맞물려 있다라는 이제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700억 비자금. 저는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 야, 이 빼돌리기 선수들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빼돌리는 게 이제 베트남전에서 빼돌린 선수들.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빼돌려 가지고 비자금 만들어서 뭘 쟁취하려고 하냐면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절하지 않으면 아까 이제 나무 뿌리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라는 뭐 상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매들이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요. 저희 김성수 TV와 함께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녀들의 전쟁만큼 저희도 외교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인가요? 참사라고 봐야 될까요? 참사죠. 이 외교 참사, 이 재난의 상황에서 저희가 견디려면 바로 이게 있어야겠죠? 바로 착한 보험 클리닉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는데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친구나 친척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들으신 분들 나중에 정작 재난을 당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받기 힘들어서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되었을 때 또 난초에 또 이렇게 뭔가 환각당했을 때 자,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자기 나이에 꼭 보장받아야 할 것들 그리고 언제부터 나의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 등을 착한 보험 클리닉이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들 하지만 혜택은 보지 못하신 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쓸모 있다는 것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줬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이 이제는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수리남과 작은 아씨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